파문이 커지자 국토부는 개발 정보를 신창현 의원에게 넘긴 최초 유출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급히 어제 신창현 의원을 국토위원직에서 사임시켰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택지 조성 계획이 사전에 새어나간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유출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출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개발 계획을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둘러 신 의원을 국토위원직에서 사임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합니다. 개발 계획 유출 과정에 여권과 부동산 업자가 연계됐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하듯이 신창현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합니다. 국가기밀자료 불법 유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평화당도 가세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그린벨트 개발 정보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해서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사자인 신창현 의원은 오늘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